14일 밤 12호 태풍 무이파가 중국 남동부 저장성에 상륙했습니다. 15일 오전까지 저장성에서만 주택 52채가 파손됐고 농작물 피해 면적은 3,711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장성 응급지휘센터는 성 전체 구조대원을 출동시켜 위험지역 267곳을 응급복구하고 16명을 구조했습니다. 장수성 옌청 앞바다에서는 태풍으로 선원 13명이 탄 화물선이 기울어지면서 침몰했으나 다행히 선원들은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상하이 인근 수저우에서는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차량을 덮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상하이는 전날까지 푸동공항과 홍차오공항에서 모두 589편의 항공편을, 인근 항저우는 200편 이상의 항공편을 각각 취소했습니다. 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 상하이를 관통한 뒤 중국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 중인데 오늘 9월 16일 중국 산둥반도를 거쳐 랴오닝성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둥성에서만 어선 1천여 척이 피항한 상태입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45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시간당 최대 7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민 30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12호 태풍 무이파는 저장성, 상하이 등 12개의 성과 시를 강타했습니다. 저장성 당국은 학교와 주요 관광 명소 등을 폐쇄했습니다. 12호 태풍 무이파는 오는 17일 새벽 소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